이렇게 연주회를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서울대에서 연주하는 이만큼 좀 학구적으로 제가 좀 임하고 싶어서 제가 좀 곡 설명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파생이래요. 아, 아시네요. 일부러 오늘 연주를 잡은 건 아니고요. 우연하게 바하 생일날 오늘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하는 그 춤들로 이루어진 곡들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여러 곡 작곡을 했는데요. 오늘 연주해 드리는 첼로 조곡은 굉장히 일정한 춤곡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연주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든 조곡들은 일단 전주곡으로 시작합니다. 프렐류드라는 전주곡으로 시작해서 바하가 그 춤곡들을 다 지은 다음에 제일 그 알맞는 전주곡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첫 곡이 알레망드입니다. 알레망드의 곡들이 기억하시기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어느 나라에서 유래했는지 아시는 게 제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맨 첫 춤곡은 알레망드라 그래서 독일 춤입니다. 그래서 독일 춤은 모든 곡들이 네 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약간 묵직하고 힘차면서 그렇게 적당히 빠른 그런 춤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꾸랑트라는 곡은 프랑스 춤곡입니다. 프랑스 춤곡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언어에서 많이 영향을 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프랑스는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좀 더 속도가 빠릅니다. 속도가 빠르고 경쾌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프랑스에서 제일 춤을 많이 췄다고 해요. 귀족 문화도 제일 발달을 했었고 그래서 이 첼로 조곡에서도 프랑스 춤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모든 6개의 첼로 조곡에 나오는 프랑스 곡은 꼬랑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지금 이제 적당히 빠르고 상당히 빠른 곡 다음에 이제 느린 악장이 나옵니다. 느린 춤곡이 나오는데 그거는 스페인 춤곡입니다. 사라방트 해갖고 스페인 춤곡은 3박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바하가 1, 2번에는 메뉴엣이라는 곡을 썼고 3, 4번에는 부레라는 곡을 썼고 5, 6번에는 가보트라는 곡을 썼는데 이 모든 춤들이 프랑스 춤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이 췄던 춤이 메뉴엣과 가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뉴엣은 3박자 형식인데 아까 꼬랑트보다도 좀 더 빠릅니다. 그런데 3박자지만 크게 한 박자처럼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기에 그렇게 빠르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메뉴엣은 3박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번 연주할 부레는 2분의 2박자 한마디에 2박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곡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춤곡 중에서 제일 빠른 박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 춤인데 G라고 합니다. G라는 영국 춤은 3박인데 가장 빠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꼬랑트가 더 빠르게 느끼기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거가 음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실제 박자의 속도는 G가 제일 빠릅니다. 여러분 다 기억을 하셨을까요? 혹시 못하셨더라도 모든 조곡은 6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 그거를 기억하시고 전주곡과 여러 나라의 춤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이 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 조가 6개의 춤이 다 똑같은 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메뉴엣, 부레, 가보트만 갑자기 장조에서 단조로 아니면 단조에서 장조로 바뀌는 특별한 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인트로 들으실 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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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우셨나요? 네. 앵콜 곡으로는 6번 알레망드를 준비했습니다. 아까 독일 춤곡은 적당한 빠르기라 그랬는데 6번만이 상당히 느립니다. 바하가 왜 그렇게 작곡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